안녕하십니까. 국민의힘 고향 출신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오준환 의원입니다. 네, 오늘 본 의원은 황급한 판단과 결정으로 교육 현장에 혼란을 빠뜨린 교육부, 그리고 사실상 뒷짐지고 수소 방관을 일삼는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행태에 대해 한 말씀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만 13세 미만 학생의 현장 체험학습과 수학여행은 어린이 통학버스로만 이용해야 한다는 교육부의 방침이 내려와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이 논란의 발단은 2022년 10월 28일 업체처의 유권 해석에부터 불거졌습니다. 업체처는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이루어지는 비상시적인 현장 체험학습도 어린이 통학버스를 이용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교육부는 올해 7월 각 시도교육청의 비상시적인 운행 차량도 어린이 통학버스로 피리신고하고 미신고, 미신고 시 과태료 30만 원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담아 공문을 보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4년 만에 맞는 대목을 앞두고 전세버스 업계와 숙박시설, 식당, 여행사 등은 하루아침에 학교로부터 일방적인 계약 취소를 통보를 받아 막대한 영업 손실을 보았습니다. 학교 역시 계약 취소에 따른 위약금을 지불하고 2학기 계약을 앞둔 상황에서 학사 일정에 맞춰 어린이 통학버스를 구하느라 마음 졸이며 시달렸습니다. 교육부 등 관계부처는 별도의 방안이 도출될 때까지 단속을 유예하겠다며 한 달 만에 입장을 바꿨지만 애도기간이라 할지언정 합법인 것은 아니라 학교 현장의 민원과 전세버스 업계의 반발은 더욱 거세졌습니다. 관련 법령 정비를 제때하지 않고 현장 체험학습 시행만 독려하는 것은 참으로 무책임한 행정이라 할 수 없겠지만 없겠습니다. 논란이 계속되자 지난 13일 교육부는 국토부와 협의하에 일반 전세버스를 이용하더라도 학교 현장 체험학습이 적법하게 운행하는 것으로 관련 규칙을 개정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 역시 올 추석 이전에 적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내용으로 학교 현장에 공문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단속 유예로 인한 위험을 감수하기 어려워 예약 취소를 이어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선생님들은 말씀하십니다. 학교에 물론 학교 학습을 위한 과정에서 어린 학생들이 다치면 보험이 커버되고 있지만 학부모님들은 학교에 있는 보험 이외에 선생님들께 개별적으로 고소를 해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까지 고통받고 계신 것이 사실입니다. 9월 13일 고양시 89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번 건으로 현장학습을 취소한 학교가 무려 57개나 됩니다. 현장학습을 취소한 대다수의 학교들은 학교 운영위원회를 긴급 소집해 공식적으로 행사 취소를 결정했고 관련 업체에 이미 해약을 통보한 상태라 다시 번복할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학교 현장과 소통 없이 법적 기속력이 없는 법제처 해석에 근거해 교육부가 내린 섣부른 판단과 결정은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겼습니다. 이를 그대로 따른 경기도와 경기도 교육청도 문제입니다. 덧붙여 법제처가 유권 해석을 내려놓은 지 9개월이 지나서야 일선 학교에 공문을 하달해 불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교육부와 경기도 교육청의 강압적 행위와 불속 행정의 절로 한숨이 나옵니다. 김동현 지사님, 임태희 교육감님께서는 노란버스 사태로 인한 극심한 피해를 입은 전세버스 업계와 학교 현장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는 하셨습니까? 김동현 지사님, 전세버스 업계는 김동현 지사님이 챙기셔야 될 아주 중요한 우리 산업의 일부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전세버스 업계, 그리고 학교 행정을 책임지고 계시는 임태희 교육감님, 학교에서도 아직도 정하지 못하고 지금 계속 미루고만 있는 상태고 선생님들은 계속 반대하고 계시고 불법적인 일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을 계속 내고 계십니다.